주말의 시작인 오늘은 큰 추위 없겠고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대기는 계속해서 탁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쪽 지역과 일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 보이겠으니 호흡기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보다 다소 기온은 떨어졌지만 크게 춥지는 않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6도, 대구 10도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는 오늘도 건조특보가 이어지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대기 많이 건조하겠으니 실내 습도 조절 신경 써주시고 화재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쪽 지역과 일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 보이겠으니 호흡기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 해상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일부 해상에는 비 또는 눈 소식이 있겠고요. 물결은 0.5에서 2.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내일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기온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특히 모레 아침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5도 아래서 하루를 시작하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3차 대유행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도 되도록 외출을 삼가시고 불가피한 외출 시에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